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장조림 맛있게 해드릴게요. 소고기 우둔살 500g입니다. 압력밥솥에서 1시간 정도 찜 기능해서 쪄가지고 쭉쭉 찢어놨거든요. 결따라 이렇게 쭉쭉 찢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찢어줍니다. 장조림에 들어갈 부재료하고 작물 만들 재료 소개합니다. 진간장하고 맛술하고 흑설탕하고 올리고당하고요. 들어갈 부재료로 까리고추하고 마늘하고 새송이버섯, 꼬마 새송이버섯 준비해 주시고 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까리고추 100g하고 통마늘 100g하고요. 꼬마 새송이버섯 약간 준비해 줍니다. 까리고추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씩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꼬마 새송이버섯도 이렇게 작게 잘라주세요. 장조림 작물 만듭니다. 진간장 200ml입니다. 흑설탕 100g입니다. 물 400ml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100ml입니다. 맛술 2스푼만 넣어줄게요. 생강맛술입니다. 잘 섞어서 간을 한번 봅니다. 간을 보시고 기호에 맞게끔 당도 조절을 해주세요. 소고기 작물에 500g을 다 넣어주세요, 소고기. 중불에서 한 20분 정도 졸여줍니다. 뚜껑을 닫고 졸여줍니다. 중약불에서 20분 동안 졸인 후에 꼬마 새송이버섯을 넣어줍니다. 통마늘하고 까리고추도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더 졸여줍니다. 까리고추가 너무 허불허불하게 하지 말고 약간 파릇파릇 하면서 통마늘이 한 3분의 2 정도 익으면 불을 꺼주면 됩니다. 살짝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한 5분 정도만 졸여주세요. 자, 부산아짐의 뼈 소고기 장조림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